파티! 아이고, 우리 예쁜 예린이 오랜만이네. 저 방학생 때문에 숭례문 가야 하는데. 오케이, 하림이만 따라와요. 국립중앙박물관? 거기는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럼 카카오메 앱을 다운받아 볼까요? 화면을 보면 삼각형 모양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빨간 바탕에 숫자 1이라고 적혀있는 원 스토어가 보일 거예요. 이 삼각형 모양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는 방법은 상단 링크를 클릭하면 나와요. 여기서는 원 스토어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어느 앱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원 스토어가 실행되면 제일 위 검색창에 카카오 맵이라고 쓰고 자판에 있는 보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화면에 카카오 맵이라는 앱이 보이실 거예요. 카카오 맵 클릭한 다음 설치를 눌러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사용해봅시다. 카카오 맵을 켜고 하단 오른쪽에 보면 길찾기가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일 상단 왼쪽에서 두 번째 버스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휴원 위치라고 적혀있는 곳에 현재 있는 장소가 떠있을 텐데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원하는 장소를 입력해도 됩니다. 저는 정확한 장소 입력을 위해서 숭례문이라고 재입력을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 도착지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도착지는 음성인식으로 해볼 건데요. 상단에 도착지 입력이라고 적힌 칸을 클릭하고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고 싶은 장소를 말하시면 됩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갈 거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말해볼게요. 국립중앙박물관. 하단에 국립중앙박물관 주소가 떴습니다.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하단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이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그럼 화면에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이 쭉 나옵니다. 자, 이제 길찾기 모두 완료! 화면에 떠 있는 대중교통 이용 목록 중에서 최단 시간이나 최소 환승 등 원하는 대로 골라 길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박물관에 가려면 104번 버스를 타고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내린 뒤에 4호선을 타고 이천역에서 내리면 된다는구나. 네, 그런데 여기 지도에서 지금 저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 원 보이지?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예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GPS 모양 원을 클릭하면 먼 주변으로 화살표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여기저기 돌려보면 이 빨간색 원에 화살표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 화살표는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보고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라 방향을 찾기 어려울 때는 화살표를 참고하면 돼요. 와, 여기 오니까 좋지. 디지털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